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KH바텍, 플래티어, 에코프로비엠, 사조산업, SM, SK 하이닉스까지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는 테이펙스, SK텔레콤, 게임빌, SK 하이닉스, 세경 하이테크, 에코프로비엠, 코스맥스, 휴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셀트리온, 원티드랩, 보려제강, 세경 하이테크, SK 하이닉스, 오스템 임플란트, PI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역시 올라와 있고요. MTN에도 에코프로비엠 올라왔습니다. 코스맥스, 펄어빅스, 그리고 KH바텍, SK텔레콤, 셀트리온, 플래티어, 테이펙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전반적으로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게임빌입니다. 오늘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한 대략 3% 정도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영업이익이 29억 정도가 이제 발표가 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73.1%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게임빌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2분기 게임주들의 실적이 전부 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게임빌도 신규 사업 그리고 자체 게임 사업 강화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턴 어라운드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게임주들도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좀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 가치 대비 지난 한 4월 정도부터 쭉 하락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자산 가치 대비 좀 저평가권을 권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본 총계가 3,110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280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슬슬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주가가 하락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요 35,700원 정도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가격 라인이었는데 이 가격 라인을 지금 살짝 이탈을 하기 때문에 35,700원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관망 포지션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쭉 내려온다면 한 31,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수준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40,000원대까지 주가의 반등력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2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게임사들도 실적이 다 좋지 못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중견 게임사들도 실적 악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빌도 현재 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73% 정도 좀 수치가 감소한 그런 걸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신작이 뭐 부재한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글로벌 진출 플랫폼인 하이브에서도 좀 실적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타나진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오늘 4% 눌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게임빌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네, SK텔레콤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4조 8,183억이고요. 영업이익은 3,96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그리고 10.8%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전 사업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요. 이커머스 부분만 조금 감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통신사들의 실적 선방으로 인해서 특히 오늘은 이제 SK텔레콤의 강력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미 근데 지난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반에 좀 주가가 강력하게 좀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치고 우리가 좀 매수에 가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졌지만 이게 또 갑자기 오늘 한 6% 정도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대형 통신사들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현재 이 시세를 따라잡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대략 한 30만 원에서 29만 원
5만 원 사이, 그리고 조금 폭을 넓게 잡으면 27만 원 정도 권역까지 해서 느긋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만들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저번 고점 한 33만 9천 원 정도를 찍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서 35만 원 이상 주가의 상승력이 시장만 잘 받쳐준다면 실적 선방으로 인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형 통신사들이 본연의 통신업을 통신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까지도 이제 신사업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방향성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들이 지금 실적들도 다 잘 나왔습니다. SK텔레콤 지금 현재 6%대 주가도 뭐 강세를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KT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굉장히 또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난 1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2분기도 역시나 흐름을 이어가는 걸로 지금. LG유플러스는 제가 또 올 초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통신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 세 중에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KT도 막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었고 SK텔레콤도 주가가 막 상승 추세에 있었고 LG유플러스만 못 움직여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 종목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전망을 보시는 거잖아요. 좀 이슈력이 있는 것들은 최근에 좀 LG유플러스가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랑 또 협업 관계가 그렇죠. 밝혀지면서 LG 헬로비전이 또 급등력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G 헬로비전과 또 SK텔레콤의 또 합병 이슈가 또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LG유플러스 쪽이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슈가 조금 더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을 네. 보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LG유플러스지만 지금 세계 통신사 모두 그래도 지금 네. 시점에서 관심주로서 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LG유플러스, KT,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세 가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장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이 DRAM 가격 불확실성 좀 이제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이제 언급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전부 다 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이저 들의 강력한 매도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한 대략 4에서 5% 정도 하락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전제 이 재고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재고 수준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다운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언급도 일정 부분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충분히 하락력이 저는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조금만 더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수급이 또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시장만 강력하게 하락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10만 1000원대 가격 라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가격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슬슬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만 7천 원 정도 가격 라인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요. 오늘 기술적으로 10만 1천 원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탈시켰기 때문에 추가 하락력을 이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9만 7천 원 자리에서 지지 후 반등의 여력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고요. 만약에 9만 7천 원 자리까지 이탈된다면 8만 4천 원 자리가 기술적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만 7천 원 자리 1차적으로 반등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들어오지 않고 이탈이 나온다면 8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권역이 주가 턴 어라운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도
그래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는데 반짝 이제 좀 상승하나 싶으셨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의 지금 6거래일 만에 17%,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빠진 거란 말이죠. 이 대형주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상반기만 해도 긍정적이었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언급이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피크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꺾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 이 메이저들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면서 우리 시장을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고 예. 테이퍼링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자금을 어디서 회수하겠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유로 자금의 이탈력으로 어쩔 수 없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견실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수급의 선순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반등 여력은 추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도 거의 일주일 만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가 돌변하는 또 네.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쪽을 본다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네.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과연 10만 원 선을 지지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빠지더라도 9만 7천 원의 반등 포인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